안녕하세요. 조불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테일즈버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게임이 어디 있겠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꼭 패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쩔인데요. 그 중에서도 고레벨 유저가 저레벨 유저의 레벨업을 도와주는 육성 쩔이 아닌 던전 및 컨텐츠를 돈을 받고 돌아주는 컨텐츠 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컨텐츠 쩔이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렇게 감싸놔서 추억투성이가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2013년 대규모 패치 네냐풀 업데이트 이후로 테일즈위버는 주기적으로 신규 복귀 유저분들의 진입을 위해서 많은 패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현재 무자본으로 시작해도 한 달 정도면 기본적으로 컨텐츠는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게임이 많이 쉬워졌어요. 게임 난이도 하락이 지속될수록 기존 유저들의 스펙업은 많이 퇴색되기 마련이죠. 그렇게 점점 컨텐츠의 난이도보다 캐릭터 스펙이 높아지는 오버스펙 유저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파티 컨텐츠를 혼자서도 클리어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최상위 던전인 카타콤 지옥 머큐리얼 케이브의 컨텐츠 쩔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컨텐츠 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현재 테일즈위버는 쩔을 찬성하는 분들과 쩔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쩔을 받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찬성 의견과 어쨌든 쩔을 받는 사람이 생기면 그만큼 재화, 게임 화폐가 풀리지 않겠냐라는 반대 의견이 대부분의 의견들이고요. 그래서 콘텐츠 쩔이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대표적인 컨텐츠 쩔인 카타콤 지옥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성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MMORPG는 대규모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 보면 본인의 캐릭터를 육성하는 게 RPG 게임을 즐기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목표죠. 그리고 많은 유저들은 캐릭터의 성장을 위해서 RPG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쩔의 등장으로 초보와 고수의 벽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즉 성장을 하는 재미를 뺏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테일즈위버는 만원짜리 아이템을 착용한 캐릭터와 100만원짜리 아이템을 착용한 캐릭터가 동일한 콘텐츠를 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초보자도 최종 콘텐츠를 바로 즐길 수 있는 아주 베리 나이스한 갓겜이 되어버린 거죠. 컨텐츠를 목표로 테일즈위버를 시작하셨다면 만렙 찍고 쩔 한번 받고 접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쩔을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컨텐츠 쩔을 받으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쩔은 구매자는 금전을 통해서 시간적 이득을 보며 판매자는 시간을 통해서 금전적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콘텐츠 쩔은 둘 다 윈윈 하는 말도 안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카타콤 쩔 기준으로 쩔 비용은 약 2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카타콤 지옥의 보상은 1억 8천에서 2억 2천 5백만 시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잡으면 약 2억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공짜로 받는 거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레어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나는 컨텐츠에 관심이 없어 다른 거 즐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테일즈위버는 컨텐츠를 돌고 레어를 습득하는 것이 핵심인 게임이기 때문에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서로 윈윈하는 구조는 바로 세 번째 문제와 직결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문제는 게임 화폐가 풀린다는 거죠.
게임사에서 일주일에 5회만 돌 수 있는 콘텐츠를 쩔 판매자는 보상을 획득하지 않고 계속해서 돈다는 거죠. 1인 쩔러 기준으로 1회 8억 시드의 쩔 비용을 받고 하루에 1회 쩔만 판매를 해도 7일간 56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게 바로 카타콤 쩔 판매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새로 생겨난 돈이라는 겁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루에 한 번만 쩔을 판매하시는 분은 보통 없겠죠. 그 말은 기하급수적으로 시드가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콘텐츠 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스펙업의 이점이 많이 줄어든다. 두 번째, 쩔 판매자와 구매자는 모두 윈윈하는 구조이다. 세 번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임 화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콘텐츠 쩔이라는 개념이 생긴 지 이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스펙업을 한 기존 유저들이 파티를 맺고 일반 파티로 콘텐츠를 돌지만 신규 복귀 유저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고 콘텐츠 쩔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이 문제점은 더욱 심화되겠죠. 테일즈위버는 16년이란 기간 동안 다양한 업데이트로 유저에게 많은 욕을 먹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유저가 즐기는 애증의 게임이니만큼 보다 좋은 방향으로 패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